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학교 방송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M스튜디오라고 하는 장비를 써서 학교에 있는 방송국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있는 방송실을 어떻게 하면은 누구나 초보자도 방송을 하느냐. 지금 많은 방송국들이 과거에 그 고가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충분히 자신있게 방송국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그 환경에서 앞에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제 세미나 작은 방입니다. 저 회사에 큰 방, 작은 방이 세미나실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거기 작은 방에서 여긴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학교 방송과 같이 그 선생님이 이제 뭐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방송부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방송실 그 교실로 테레비로 보내는 이런 방송을 하고 그것도 HD도 아닌데도 있고 해서 여러 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실은 사실 학교에 그 지금처럼 유튜브를 하는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누구나 거기서 강의도 만들고 학생들이 유튜브 블로거,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도 되고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 방송실이 소위 그 애국조회와 같은 때에 사용되는 공간 정도의 개념이 되면서 여러가지 슬픈 일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학교 안에서 있는 방송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 장관님이 지난 12월 중순에 코엑스에서 발표를 할 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M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녹화 중계를 실제 이 공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강당에서 하든 혹은 여러분 교실에서 할 때 이러한 방식의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저는 지금 이 M스튜디오라는 이 프로그램 환경 스위처 지금 여기 모니터 3개가 있는데 저하고 또 하나 장면하고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에 지금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그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방송실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그 스위처죠. 이런 버튼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에 의해서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송을 가지고서는 지금처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선생님도 학생도 하는 강의실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M스튜디오라는 버전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노트북입니다. 물론 조금 비싼 특수 노트북에다가 SDI 카메라들을 넣게 해가지고 한번 작동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성능 때문에 FHD는 조금 부담이 돼서 지금 720p로 소위 HD급을 하고 있고 M스튜디오 풀 버전 컴퓨터 시스템 하는 것은 강력한 화질을 다 또 카메라도 여러 개 넣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M스튜디오를 가지고 우리가 학교 방송의 문제점을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이 파워포인트 내용은 자, 교실 방송을 위한 방송실을 이렇게 이제 학생들, 방송부 학생들이 와서 방송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런 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방송실을 할 것이냐. 그래서 칠판을 가지고 하던 교실의 강의가 혹은 선생님이 방송실에 와서 하는 설명의 내용이 스마트 교실로, 스마트폰으로 보이게 하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 방송실 안에 저희 M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의 카메라와 기존의 장비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스마트 방송국을 만들어서 선생님은 플립러닝 강의를 학생들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전문 방송국으로 변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M스튜디오 스마트 방송국은 디자인이 누구나 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무나 이 장치를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멋진 방송을 하는데, 이 M스튜디오에 들어있는 기능을 보면 먼저 그린이 있으면, 지금 저는 이 뒤에 그린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강의실에서 하는 AR인데, AR과 VR 방식의 교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렉트릭 화이트보드, 소위 전자칠판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커졌다 작아졌다 그 다음에 쓰기까지 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 전자칠판 방식에 의한 강의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카메라 액션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방송 장면 자동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화면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쭉 하고 하게 되면 이 장면이 알아서 큰 장면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사가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작동하지 않아도 강사의 얼굴 크게 해서 자동으로 방송이 나가게 하는 스마트 PD 기능이 있고, 이 스마트 PD 기능은 이 M스튜디오를 혼자서 하는 강의실, 또 이 안에 디자인을 바꾸는 여러 가지 그 가상 클래스를 만드는 기능, 또 가상 카메라로 움직이는 기능들을 전부 여러분 감히 초보자도 할 수 있게끔 만든 방식이 바로 이 M스튜디오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렇게 저희가 스마트 학회에서 실제 시험 방송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볼 때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다 시범 테스트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이 강의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M스튜디오 되고, 이 경우 지금 여러분 보듯이 이런 강의는 소위 그 텔레클래스, 텔레 원격이라는 뜻이죠. 먼 곳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 한 교실에서 하는 강의가 다른 교실로 볼 수 있다 하는 새로운 교실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 그 수업에 그린으로 하는 것을 넣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데에서 그린으로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강의를 테스트해서 사용자도 또 학생들도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도 모두가 편리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또 이런 그 구글 캠퍼스 같은 데서 이 행사에, 이건 AR로 한 거죠. 그린을 넣지 않고 여기 화면을 써서 강의를 하고 녹화를 하고 중계를 함으로써 실제 이 발표자보다 훨씬 크게 시원하게 그 장면을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M스튜디오는 기존의 스위처 믹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예를 들면은 이 화면을 크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인다거나 이렇게 스위칭이 되고,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 안에서 또 다양한 화면을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또 하나의 카메라, 이쪽에 있는 뒤에 있는 카메라, 제 앞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스위칭을 하는 스위처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버추얼 믹싱 기능으로 이러한 믹싱, 그 고성능의 믹싱 장치에 의해서 그 안에 화상 장면을 변화시키면서 강의하게 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 혼자서 하는 기술을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더욱 이것은 이 스카이프나 줌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격지 학생을 여기다가 보여주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소위 이 스카이프 중계 시스템 기능을 통합해서 누구나 학생들을 어디서든지 수업을 인터랙티브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할 수 있게끔도 만든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다양한 곳에 활용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스웨덴과 한국 사이에 이렇게 원격 수업을 다 진행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한 강의, 제가 소개한 것부터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파워포인트에 하면 즉시 양쪽에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원격 수업을 다 구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다림이 만든 M스튜디오의 기능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M스튜디오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스카이프 통해서 원격지하고 커넥션도 되고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문화에 방송에 또 강의에 이것들을
선생님이 방송실 마음대로 또 학생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하는 요즘에 있는 이 핸드폰들은 이 핸드폰 모드가 사실 고성능 ENG 카메라입니다. 이걸 가서 찍어서 가져와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비디오도 제가 제 핸드폰으로 현재 찍은 그런 비디오인 것처럼 뉴스를 할때 어깨걸이 지금 더 멋있는 거 같죠? 전문 방송도 할수 없는 그런 기능의 화면에 보이고 또 그것을 뉴스에서는 바로 큰 스크린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좀더 이쁘게 한 거죠. 찍어온 게 이쁘지 않은데 프레임을 넣어서 이 프레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뉴스로 넘어가고 조금 변화도 시킬 수 있고 더 크게도 할수 있고 이런 것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스위칭 믹싱을 정말 1억 2억 장비에서도 하기 어려운 그런 기능들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다른 M스튜디오 또 그 장치 하나만 지금 있는 학교 방송실에 설치를 하는 순간 학교는 완벽한 방송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에 의한 수업을 통해서 학교 방송실을 선생님이 플립러닝 강의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대학에서 MOOC 강의를 마음대로 만드는 또 학생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 아프리카 등에 자기의 비디오와 동영상을 방송을 하는 그러한 전문 방송실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 것은 모두 다 다림의 M수들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기능을 가지고 혼자서 이런 기능을